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도 한번 살펴보고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같이 한번 어떤 종목이 나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뭐 개인과 기관의 싸움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똑똑한 개미가 기관의 매수를 완전히 눌러버리는 이런 상황까지 왔죠. 같이 한번 볼까요? 지금 매매 종합을 보면 오늘 개인이 2조 3천억을 어제 이어서 오늘 대규모 기관들이 파는 대규모 매도 물량 금융투자가 9,400억, 투신이 2,700억, 연기금이 2,800억을 팔기만 하면 다 사버립니다. 이런 현상이 왜 나왔을까요? 그죠?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 그동안에 개인 투자자들은 늘 기관이나 외인의 밥이었었죠. 근데 이번 장만큼은 다르죠. 물론 조정을 해서 좀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인데요. 지금 뭐 붕괴된다 어쩐다 뭐 2600까지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글쎄 그렇게 붕괴될 것 같지 않아요. 개인들의 지금 자금력으로 봐서는 예, 붕괴될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70조에서 어제 1조 7천억을 썼고요. 예탁금이. 오늘은 더 늘어서 기가 막힌 정도로 더 늘어서 얼마 갔냐. 오늘 금융투자 금감원에서 발표한 것은 지수가 2,300 하면 버블 논란을 야기할 거다. 버블이다. 이렇게 그 논문을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자, 그런데 어제 1조 7천억이 개인 그 고객 예탁 투자자 예탁금에서 빠져나간대요. 오늘은 얼마를 들어왔느냐? 여러분 상상 초월입니다. 자, 오늘은 상상 초월할 정도로 투자자 예탁금이 오늘 그 4조 7천억 7,700억이 들어왔어요. 4조 7,737억이 새로 신규로 진입됐습니다. 신규로 진입. 자, 이렇게 돼서 지금 72조 3,200억 총 72조 3,212억이 됐습니다. 오히려 어제 67조로 줄었다가 오히려 시장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더 들어와서 4조 7,700억이 늘었어요. 하루 만에. 이건 역대 1위로. 그래서 제가 증시가 지금 뭐 2,600 간다 이런 얘기는 저는 믿기 어렵고요. 오히려 이걸 개인들이 뒷받침해서 아마 또 기관이 팔아도 또 방어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기관과 개인의 이런 개인의 매수에 힘입어서 지수는 그렇게 빠지질 않고 지금 예, 그죠? 조정 정도 약한 조정에 머무르고 있다. 자, 그럼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 물론 이제 큰 종목들, 대형 종목들은 줄줄이 오늘 하락해서 시총 상위 종목들이 지수를 다 여기서 다 끌어올리는데요. 지금 삼성전자, 현대차 다 무너졌지만 하이닉스까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LG화학, 삼성바이러스, 네이버 모두 예, 급락을 해줬습니다. 예외적으로 참 10대 현대차도 현대모비스 떨어졌지만 이 셀트리온하고 삼성, SDI, 카카오, 기아차는 오히려 예, 올라갔습니다. 삼성, SDI는 참 대단하죠. 예, 미래시대 먹거리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삼성 SDI 오늘 예, 잘 안 떨어지고 74만 5천 원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느냐? 우린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죠. 자, 돈이 갈 데가 없는 데다가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작년에 이어서 오늘 지금 투신이 지금 거의 환매가 들어와서 지금 고사 직전입니다. 한번 볼까요? 투자 종합을 보면 이 일별 현황에서 투신을 보면 하루도 안 빼놓고 줄기차게 지금 몇 개월째 예, 계속해서 팔고 있습니다. 그럼 개인들이 투자가 지금 얼마나 많은 예, 지금 공매도를 아니
저 환매를 펀드 환매를 하는지 이미 알 수 있을 거예요. 11월 달, 12월 달, 그다음에 1월 달 현재까지 끊임없는 환매가 들어온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죠? 무진장 계속해서 투신은 팔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지금 투신은 지금 뭐 환매로 감당이 안 됐고요. 또 하나 이제 그동안에 학습 효과가 개인들이 상당히 좋았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시대가 변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태까지는 그 정보를 받는 것이 거의 개인 투자자들이 증권사나 그 다음에 자산운용사나 은행에서 이렇게 정보를 받았는데요. 이제는 이제 동영상 시대가 워낙 그 강력하게 이제 나갔기 때문에 스마트폰과 동영상 시대 나왔기 때문에 개인들이 굉장히 똑똑해졌다는 거예요. 그죠? 개인들이 똑똑해지다 보니까 그 다음에 부동산 규제가 자꾸 되면서 자금력이 갈 데가 없죠. 그 자금이 계속 들어오는 거고요. 또 은행에서 예금하고 있던 이제 그런 돈들을 갖다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해약하면서 주식으로 전환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주변에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금이 4조 7,737억이 늘어나는 것도 그런 원인이 하나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펀드 환매를 통해서 그동안에 이제 자산운용사들의 그 라임 자산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그 개인 투자자들을 굉장히 고통으로 내몰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펀드 매니저에 대한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직접 그 다음에 수익 난 사람은 수익 난 대로 또는 손실 난 사람은 손실 난 대로 환매를 해서 직접 투자로 바꾸는 거죠.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이 똑똑해졌고 그 환매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그죠 자금력이 굉장히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간접 투자는 주식형 펀드의 설정액은 계속해서 환매를 통해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벌써 이 통계에 나온 걸 보니까 얼마가 빠져나왔어요? 지금 4일부터 8일까지 무려 5 거래일 동안 8일까지. 근데 얼마가 빠져나갔냐? 3천억이 넘는, 예. 지금, 아니, 3천억이 아니라 5,400억이 환매로 빠져나갔다고 그래요? 4일부터 8일까지만. 그런데 지금 벌써 오늘이 12일이죠. 자, 이런 자금이 지금 엄청나게 개인들의 자금이 오늘 이렇게 큰 자금이 들어오는 걸 봐서는 자, 이제 우리나라 역대 상황의 그런 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버블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장이 안 된다는 거죠. 이 개인 통합 개미들이 다 끌어올린 겁니까? 예, 여기서는 또 외국인들이 끌어올렸고요. 그죠? 잠시 또 외인들이 끌어올렸고요.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동학개미들이 끊임없이 지수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자, 금방 무너진다? 이거는 좀 어렵지 않나. 특별한 악재가 없는 한 개인들이 쉽게 도망가지 못할 것이다. 또 주변에서 이제 돈을 벌었다는 거 예,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더 많은 투자자들이 제가 은행에다 넣어봤자 이자가 안 나오니까 이제 이것이 그 투자에 대한 동학개미들이 똑똑해졌다는 거죠. 어쨌든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요. 오늘은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대형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조정을 강하게 받았고요. 그렇게 되면 개미들이 또 강력하게 지수를 끌게 되면 결국은 뭐냐면 중소형주가 또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커진 겁니다. 자, 오늘은 대형주가 이제 조정을 받았으니까 이제 중소형주의 강세가 또 올 수 있다라는 걸 우린 염두에 둬야 된다.
자, 오늘 그래서 종목이 나간 걸 보면 재밌게도 물론 대형주고도 같습니다. 주도주로 가고 있는 종목이 지금은 이제 뭐냐면 화학주가 가고 있죠. 화학주가 롯데케미칼이 상당히 강하게 나갔습니다. 그죠? 물론 우린 선행으로 여기서 또 매수를 했으니까 강하게 또 나가서 신고가를 행진을 가서 전문가님 오늘 신고가로 갑니다. 자, 신고가를 나와서 수익이 더 커졌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동안에 못 올라갔던 종목들이 움직이면서 뭔가가 그죠? 이제 오늘은 삼성전자가 떨어지는 대신에 비메모리 반도체 이제 중국 대만의 그 TSMC의 비메모리 반도체의 그 전력 사정, 대만의 전력 사정이 상당히 어렵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삼성전자에 호재가 생기는 게 아니냐. 그 삼성전자 납품하는 기업부터 시작해서 비메모리 반도체 강하게 나왔다. 특히나 이제 중국의 규제를 받고 있는 SMIC라는 비메모리 그 파운드리 사업하는 미국의 규제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DB하이텍인 동부화재가 동부하이텍이 상당히 강하게 오늘도 그죠? 강하게 신고가 행진을 나가고 있습니다. 어우 무섭습니다. 그래. 자 벌써 저희가 추천해서 나간 지가 벌써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얘기를 했고요. 지금 벌써 엄청난 수익을 여기까지 달성했습니다. 431% 갔나요? 벌써 엄청나게 오늘도 나가면서 수익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아유 저는 여기서부터 샀는데 전문가님 벌써 215%가 났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어디까지 갈 거냐? 자, 모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특히나 이제 그 산업통상부에서 발표한 그 상당히 중요한 거 하나를 팁으로 드린다면 그게 뭐냐면 왜 안 나오나요? 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소부장 으뜸 기업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면서 오늘 이렇게 해서 나간 것이 아마 강하게 나온 것이 선익 시스템인가요? 이게 상한가를 갔나요? 예, 이게 상한가를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뭐 종목들이 좀 강하게 올라간 종목이 몇 개 있는데요. 아직은 뭐 그렇게 강하게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개인들이 좋아하는 그죠? 그래서 오늘 강하게 나가고 신화인터텍이 또 강하게 나갔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주도주로 가는 종목이 그래서 으뜸 종목이 일단 소부장의 핵심 전략 기술 분야에 국내 최고의 기술력과 미래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들 분야별로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7개, 기계금속의 7개, 전기전자 4개, 자동차 3개, 기초학 1개. 그래서 으뜸 기업은 핵심 전략 기술별로 선정해서 반도체 패턴용 공정 소재 제조 기술 분야만 이제 두 곳이 차별성을 인정받은 것이 이제 동진 세미캠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경인 양행이죠. 그동안에 경인 양행이 실적이 부진해서 많이 못 갔는데요. 오늘은 좀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산업부가 밀착 그 지원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은 이번에도 또 정부 정책에 합당해서 간다 그러면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니까 여러분이 잘 참고해서 예, 가는 투자에 도움이 되는 그런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고요. 저건 투자는 오늘 많은 종목들이 조정을 했지만 좋은 종목들은 계속 가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강하게.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가 상당히 강하게 와서 LB세미콘도 상당히 신고가를 하지 않았나 모르겠는데요. LB세미콘도 역시 예 역사적 고점을 넘어와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 유튜브에서 제가 얘기했을 때가 여기거든요. 여긴데 벌써 수익이 얼마나 커졌나요? 이렇게 자르지 않고 갔을 때 수익은 상당히 큰다는 거예요. 263%입니다.
근데 투자자들은 사실은 조정을 못 견뎌내기 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만 가도 괜찮은데 못 들고 갑니다. 진짜로요. 111%인데요. 이걸 가져가야 수익이 커지는데 수익 난 거는 빨리 잘라먹고 그 다음에 손실 나면 악착같이 들고 가서 전체적인 수익률을 높이지 못하는 이렇게 돼서 예 먹은 거로 만족하는 그런 수익을 하면 결국은 총 수익률이 낮아져서 나는 마이너스 종목만 들고 있게 되고 큰 수익을 누리지 못한다. 이런 안타까운 사실이 실제로 주변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잘 들고 갔을 때 여러분의 수익이 커지는데 그걸 빨리 고치는 투자 방법을 빨리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 수익이 커지고 자신이 원칙대로 가는 것일 때 수익이 커지는데 그걸 못하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이제 수소차가 조금씩 움직이기 때문에요. 수소차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일 수주에 하고 있는 지금 한국조선해양이 오늘도 또 수주를 했다고 그래서 예, 상당히 그죠? 예, 수주가 오늘도 6척인가요? 예, 2척인가요? 저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볼까요? 그래서 또 이렇게 수주 얘기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때는 세계 수주 1위를 겪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오늘 2년 만에 선박 수주 1위를 차지한 것이 일단 한국조선사들이죠. 또 하나가 이제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속보로 발표를 했죠. 셀트리온이 핵심은 뭐냐면 셀트리온 오늘 올라갔죠. 셀트리온의 그 개발한 항체 치료제 기존 항체 치료제보다 확실히 그 이상의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게 돈이 한 40만 원 한번 치료받는데 40만 원 정도 든다는데 전액 정부와 지자체가 합쳐서 무료 국내는 무료 지원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일정한 마진을 갖고 이제 나가야 되는 건데요. 어쨌든 지금 각국에서는 벌써 이미 접촉을 해서 유럽 의약품청과 미국 FDA에도 조건부 허가 신청을 추진 중에 있고요. 만약에 이제 식약청에서 40일 이내 조건부 허가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이제 이상 결과가 공개되고 해외 수출길이 아마 진전될 것으로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셀트리온이 더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내일 얼마나 강하게 올라갈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이 셀트리온은 아마 당분간 이제 또 다른 나라에서도 예, 이것을 치료받기 위해서 셀트리온에 접촉했던 나라가 프랑스가 이미 셀트리온에 접촉했었습니다. 어떤 나라가 지금 이제 먼저 선행으로 가져갈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식약청에서 허가가 떨어지면 수출길이 바로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아직도 또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아직은 더 들고 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기관 외국인이 팔더라도 여러분들은 더 들고 가서 수익을 더 확장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함부로 빨리 팔지 말고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전략이 어떨까. 자 기업이 수익이 나는 것은요 뭐 호재가 너무 다 끝나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기업이 돈을 더 많이 벌고요 펀더멘털이 좋아서 더 많이 영업이익이 커진다 그러면 그거는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수익이 커짐으로써 주가는 더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통상적인 예니까 그걸 믿고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두려운 사람들은 그런 거에 두려운 사람들은 시스템 설정해놓고 가시면 어떤 것도 걱정 안 해도 되죠. 시스템을 얼마 이하에 팔아주세요. 35만 원 이하에 팔아주세요. 싹 설정하고 가면 뭐 아무리 올라가는 건 걱정이 안 되니까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가는 종목, 그죠? 제가 늘 강조했던 거죠. 예, 정배열로 가면서 정배열이 꺾일 때까지 한번 가봐라. 그래야 수익이 커진다. 이걸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차의 실현에 너무 급해서 큰 수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이것만 잘한다면 또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고요. 이것을 잘 이용해서 큰 수익을 누르는 투자자가 됐으면 좋겠다.
확실하게 가져가는 행복한 투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은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 기관과 개인의 동학개미의 싸움에서 이미 개인이 두 번에 걸쳐서 지금 이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긍정적인 것은 또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난 자금이 지금 주식 투자 예탁금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자, 그럼 어디까지 갈까? 여러분은 버블을 즐기셔야 됩니다. 그래야 수익이 커지는 겁니다. 버블에 두려우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개인 투자자의 그 4조 얼마죠? 하루 만에 자금이 얼마 들어왔어요? 예탁금으로? 아휴, 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네, 어제는 1조 7천억, 전에는 1조 7천억이 늘었었는데요. 이번에는 무려, 엄청난 돈. 예, 4조 7,700억이 늘었으니까 주식은 너무 불안해하지 않고 좋은 기업을 들고 가면 수익이도 극대화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그걸 잘 이용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은 또 무료방송 준비하느라 목요일 날 오전에 실시간 스트림에서 같이 뵙겠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투자가 어떤지, 어떤 종목을 가야 되는지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뜻에서 종목을 알려드렸으니까 큰 수익 내서 행복한 투자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